영웅시대 팬분들은 I am you. 나는 곧 너이기 때문에, 나는 곧 당신이기 때문에 임영웅씨가 잘 되고 행복한 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번 공연에서 그 배려가 곳곳에 묻어나는데 그 오빠는 골프스타도 그렇잖아요? 나 이 얘기 너무 하고 싶어서. 자, 드디어 오빠는 그리고 사실 우리 김PD님도 저도 골프를 안 하기 때문에 가사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갑다. 오빠는 골프스타를 딱 들으면서 일단 노래가 너무 재밌다. 어? 가사가? 너무 재밌다. 가사가 그리고 이거는 있잖아요. 골프 치는 사람들은 100명이면 다 그 아마추어 골퍼들은 겪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게. 고통이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첫 다음 오비, 오비는 뭐냐면 아웃 오브 바운즈 이렇게 그 영역을 벗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딴 데로 간 거예요. 못 찾고 막 저 숲 속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아 그래서 뭐 가고. 해저드 인생 뭐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 해저드는 이제 뭐 그 물은 워터 해저드고요. 네. 그래서 그 해저드에 들어간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일단 한탄을 까먹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장비는 되게 좋은 거고 그리고 막 휘둘른 거지. 드라이버를 휘둘렀는데 이게 드라이버를 쳤는데 많이 나가면 뭐하냐고 오비 나는데 멀리 갔어요? 사실 웃긴 거는 3m의 3퍼터 이건 뭐냐면 이게 홀이 여기 앞에 있잖아요. 네. 이제 그린에 올라왔어. 근데 3m만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에요. 그럼 원래 그거는 한 번에 넣어야 이제 버디가 되는데 3m를 앞에 두고 세 번에 겨우 들어간 거야. 아 그게 3퍼터예요? 3퍼터예요. 퍼팅을 어쩔 것이 한 번에 들어가야 될 거를. 우리 보통 가운데 놓고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게 뺨 때린다 그래요.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그 골프 홀에 공이 딱 들어가면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나거든요. 네. 그게 암도 치유한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희열을 느끼는구나. 들어간 거니까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가 워낙 운동을 잘하니까 그 골프를 치는구나. 골프를 치는데 정말 안 되나 보다. 내가 너무 마음에 나 딱 마음에 와닿았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가수가 그렇게 도와주게 되고 가수가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동생도 아프고 그래서 야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는 골프를 하는데 애완을 넣어서 뭐 노래를 시작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또 남을 도와주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까지 만들어내서 저는 아무튼 그 노래 나올 때 진짜 아 정말 막 굴렀어. 아니 그 노래 이제 또 우리 임영웅 가수가 춤도 추면서 하잖아요. 맞아요. 그 춤 왜 이렇게 잔망미가 그냥 진짜 극도로 올라갔어. 완전히 너무 그쵸. 극대화됐죠. 극대화됐어요. 그 그래픽도. 그래픽도 너무 재밌고. 연기를 너무 잘해. 우리 임영웅 씨가 거기서 몰라 할 때 있거든요. 몰라 할 때. 야, 나 지금 쓰러졌잖아요. 쓰러지는 것도 있었잖아요. 쓰러지는 것도 있었고, 진짜 쓰러졌어요. 몰라 할 때. 어째 동작 하나, 손끝 하나, 몸짓 하나가 없죠, 그렇게. 뚜껑 열리고. 모자 뚜껑 열리고. 그리고 사실 그게 이제 원곡자는 따로 있는 노래. 차오름 씨. 네, 차오름 씨 노래인데도 그 굉장히 정성스럽게 그래픽도 만들었다는 게 저 그것도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차오름 씨 오빠는 골프스타를 소개한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콜센터 같은 거 할 때 그 이제 신청곡을 불러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팬들로부터 좋은 곡을 많이 배웠대요. 불러주면서 그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곡들도 팬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그 노래를 선택했다고 했는데 저는 한편으로 임영웅 씨한테도 무명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무대에 설 수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버스킹 하면서. 근데 그 시절을 잊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무명 가수도 좋은 곡을 발표할 수 있는데 전혀 루트가 없잖아요. 근데 임영웅 씨가 이렇게 딱 불러주면 그 노래의 진가를 느낄 수 있게 해주니까 한 가수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 유명 가수 노래 커버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참 예뻤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좋아하는 건 보통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제일 좋은 사람하고 나누고 싶은 거니까 그 마음도 참 예뻐서 저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리뷰하실 때 커리님이 임영웅 씨가 내 사람들 챙길 때 그거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제가 드라마 얘기를 하면 또 마침 또 제가 어제 마지막에 그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서 또 내 사람이 포인트였어요. 어제 사진전에 내 사람이 포인트였는데 거기에 이제 배우가 한 말이 있어요. 내 사람을 들여다보는 건 그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거기에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전 거기서 왜 임영웅 씨의 콘서트가 떠오르면서 임영웅 씨 얼굴이 떠오르는 딱 거기서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임영웅 씨는 그 정말 사람에 대한 철학 베이스를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볼 때 리더십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내 사람이라고 할 때 그거는 어쨌든 우리 사회생활을 그렇죠. 하고 그 어떤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 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그 극한의 리더십이에요. 맞아요. 그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 안에서는 서로 잔소리도 하고 막 뭐라고도 하지만 밖에서 딱 무슨 공격이 왔을 때 내 사람부터 챙기는 게 그 리더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예, 거죠. 믿고 따라. 맞아. 그 따라오라고 맨날 하잖아.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때 ICU 얘기하셨는데 그 ICU의 교감은 말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정도의 맞아요. 교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영웅 아티스트와 영웅 시대의 교감이 ICU, IMU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임영웅 씨가 그 노래를 불러줄 때 팬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불러주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어떻게 저 사람이 알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 내 마음을 가져가 버렸나 싶을 정도로, 그걸 읽어봤나 싶을 정도로 알고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건데, 그러니까 영웅시대 팬분들은 I am you. 나는 곧 너이기 때문에, 나는 곧 당신이기 때문에 임영웅 씨가 잘 되고 행복한 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서트가 교감과 서로의 이렇게 알고 이해도가 너무, 사랑의 이해가 너무 높아서 이게 티키타카가 아, 임영웅 씨가 저 무대에서 체력적으로 힘들었겠지만 행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영웅시대 팬분들이 그 리액션이 제가 볼 땐 관객의 그 등급이 있다면 VVIP급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ICU라는 게 난 당신을 못 믿는 뜻도 있지만 난 당신을 압니다예요. 완벽하게 알아. 그러니까 나는 심지어 나의 당신의 본질을 안다. 너가 무슨 생각을 하고 너가 지금 꿈꾸는 게 뭐고 이런 걸 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I love you보다 더 최상급의 최상급이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아, 저 아비앙도 저 배경은 아바타야. ICU야. 저 말을 네. 하고 싶었던 맞아. 거야. 아비앙도 보면서 대표님이랑 저랑 저 화면이 너무 예뻐가지고 어머 저 너무 예쁘다 막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무대의 활용 점정이었던 게 응원봉이었어요. 정말 그 응원봉이 어쩜 그 화면과 색의 조합이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초록색과 약간 하늘색의 배경이 들어가면 또 우리 이 색이 이게 바뀌고, 진짜 응원봉이 이번에 진짜 색이 딱딱 들어맞으니까 마치 내가 여기에 진짜 내가 한 요소가 돼서 들어가고 있는 거야. 진짜 그 화면 속에 내가 심지어는 어떤 생각인지 내가 컨트롤하고 있는 거 같아. 내가 진짜 통해서 저기 무대 조명을 컨트롤하고 전식 그러니까 몰입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몰아지경이 되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몰아지경 오늘 사자성어 사자성어 막 나오네요. 네, 몰아지경이 뭐냐면 그것과 내가 구분이 없어져서 내가 그것인지 그것이 나인지를 구분하지 않는 상태. 뭐하지? IMU라니까요. 진짜 IMU인 거예요. ICU고. 그 전광판 있잖아요. 저 예전에 뉴스 할 때 그 뒤에 배경 저희 그 모니터 한 게 엄청 비쌌잖아요. 제 기억에 이렇게 모니터가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붙어서 뒤에 이렇게 백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영화 촬영을 저희 스튜디오에서 하다 깨먹었잖아요. 대표님 기억나시죠? 맞아요. 되게 유명한 영화였는데 저희 뉴스 스튜디오에서 하다 깨먹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상을 하는데 제 가격을 듣고 기함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네모 붙인 큰 전광판은 그나마 좀 싸요. 근데 한 판으로 된 큰 거는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임영웅 씨 여기 뒤에 있는 송골송골 맺힌 땀이 다 보이고 마지막에는 그 잔잔한 곡들을 연속해서 부르는데 임영웅 씨가 땀을 비오듯이 쏟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계단석에서 보고 너무 행복했던 게 뭐냐면 임영웅 씨가 노래하면서 춤을 계속 추잖아요. 앞에 빠른 곡 말고도 다 추잖아요. 근데 그 퍼포먼스가 댄서분들하고 무대 전체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임영웅 씨 얼굴이 가까이 보이진 않긴 하지만 계단석에서 보니까 그 준비한 퍼포먼스가, 근데 그걸 하면서 노래를 저렇게 잘한다고? 그 디스플레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디스플레이가 제가 또 그때도 그 보상이면 다 리뷰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그게요, 아까 그 모자이크처럼 된다고 했을 때 그건 여러 개 이제 모니터를 합친 거잖아요.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젤 갭이라는 게 생겨요. 그 까맣게
근데 그게 얼마나 얇은가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고가가 되고, 그리고 그게 또 얇으면 얇아질수록 화질이 또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아예 베젤 갭이 없는 게 전체 통째로 LED 최고급의 LED를 썼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주민을 확 했잖아요. 네. 그 엽서, 사인. 그거 주민을 확 했는데 화면이 전혀 깨지진 않았어. 맞아. 아, 소름 돋았어. 진짜 요만한 맞아요. 사진도 있었는데 어제 그 오은아 씨 아코디언 사비나 님이 제가 오은주시라고 그랬나요? 하다가 오은아 씨입니다. 이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오은아 님께서 아코디언 연주를 하시는 연주자신데 어제 그러니까 마지막 콘서트에 오셨던 영웅시대분이 오은아 씨가 자기 쌍둥이인 줄 알았대요. 너무 똑같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확인해 보러 오셨대요. 현장에. 내가 잃어버린 딸이 한 명 더 있나. 어머 세상에. 그래서 사진을 붙였는데 복붙인 줄 알았어요. 어머.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연주한 아코디언 연주한 오은아 씨 그리고 거기 붙인 그 영웅시대분 사진이 이렇게 딱 떴는데 너무 기함해가지고 우리 전부 다. 근데 그거를 아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로 땡겨서 화면을 보여주는데 임영웅 씨 손에 들어있었으니까 제일 앞이잖아요. 거기 땡겨서 보여주는데 그게 잘 보였으니까 저희가 탄성했지 않겠어요? 그 코 하면 눈매가 다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잘 안 보이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순간 흐름이 꽉, 소위 말해서 감정선이 깨지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맞아. 그런 걸 하나도 안 깨지게 했다는 건 정말 돈을 잘 썼다. 맞아요. 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맞아요. 잘 썼다. 맞아. 그래서 돈을 많이 썼다의 개념이 아니라 돈을 이렇게 잘 쓸 수가 있나. 맞아. 많이 쓸 수는 있죠. 근데 맞아. 많이 잘 쓰긴 정말 어렵죠. 보통.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많이 땡기면 땡기면 이렇게 작은 점 같은 게 보이잖아요. 좀 크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 칼 세건의 그 픽셀 맞아. 그 픽셀이 작으면 작을수록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임영웅 씨가 이렇게 돌면 여기에 땀이 맺혔는지 어쩐지까지 다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잘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아 진짜 아까 말씀하신 무아지경의 모습이었고 아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제 무대 콘서트가 진짜 덜어내고 덜어내서 더 고급진 무대가 됐어요. 덜어내면서 더 고급져진. 그거 진짜 너무 고수거든요. 블랙, 골드, 블링블링. 네. 그게 너무 고급졌어요. 임영웅 씨 의상? 아니, 전체적으로. 무대가.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콘서트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진짜 정말 비싸서 못 먹는 초콜릿이 있어요.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 초콜릿인데, 종로에 그 우리 두 매장이 분이, 있어요. 두 분이. 네. 근무하셨던 그 방송국 네. 앞에 아, 있어요 어딘지 알아요. 거기에 손가락만한 거 하나가 5,000원 7,000원 막 이래요. 요즘 더 비싸요. 진짜 그래서 아들이 저 사달라 그러면 정말 걔는 몇 개 사주고 저는 하나 겨우 먹을까 말까 하는 초콜릿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있어요, 또 한국전 장난처럼 얘기를 해요. 아 근데 하나에 7,000원 손가락만한 거 아깝잖아요. 맞아요. 밥값인데 근데 그거 하나를 딱 그걸 하나를 먹으면요 그날 이제 너무 내가 지치고 힘들고 뭐 속상한 일이 있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초콜릿 하나 베어물면 진짜 모든 시름이 사라지면서 그 달콤함이 온몸을 휘감을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임영웅 씨의 이번 무대에 특히 이제 나만 믿어요. 그 무대를 보면서 블랙과 골드와 블링블링의 향연 거기에서 내가 정말 돈으로 이렇게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최상의 초콜릿을 먹는 느낌이었어요. 아, 내 영혼의 초콜릿이구나. 네. 정말 그게 아티스트가 색깔을 못 내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주문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야 이런 느낌으로 라고 하는데 그 느낌이 뭔지를 모르게 어느 샴푸 보니까 약간 벅찬 느낌으로 이렇게 PD가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오디션 학생이 벅찬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요 그랬더니 그 PD분이 그러니까 녹음하시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건 네가 찾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근데 그걸 진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내는 거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가 이 무대 전체적인 것도 본 거네요. 왜냐면 네. 아까 그 조명이나 저도 이 조명이 너무 은은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착장을 보세요. 블랙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건 뭐예요? 그 전체적인 무대를 위해서 본인이 막 하는 색깔의 옷을 입고 그러면은 본인만 그치. 너무 튀어보이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근데 조명이나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서 자기는 일부러 블랙 의상을 입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튀는 색깔이 별로 없이 약간 보랏빛 아니면 청자켓 아니면 흰색 검정색 그 딱 그 정도로. 요새 패션 트렌드가 그거잖아요. 올드머니로? 올드머니로.
그거의 정성인 거예요. 그 올드머니, 올드머니룩의 가장 큰 정수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로고나 이런 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않았는데. 사람이 고급진 사람이 그거 입어야지만 가능한 룩이어서 사실 유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어떤 분이. 그리고 또 그 연애 편지 부를 때 그 오드마. 아, 그 너무 좋았어. 너무 이뻤고. 그 어릴 때 성탄 카드 같지 않아요? 저는 그거 같았어요. 스노우볼. 아, 이렇게. 스노우볼. 스노우볼 이렇게, 이렇게 눈 내렸다가 네, 이렇게 맨날 하잖아요. 임영웅 씨 왜 화면에 이렇게 별빛이 이렇게 레이어드 되면서 쏟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임영웅 씨가 스노우볼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본인은 자꾸 트루먼쇼라고 의심하고 있지만 혼자서 종합 예술을 해낸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까 그때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웃기고 울리고 다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임영웅 씨 혼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웃기고 울리고 노래로 웃기고 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웃기고 울리고 표정으로도 웃기고 울려요. 혼자였지만 딱 한 명의 게스트가 있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영광 씨. 어머 글로리 임 글로리 씨. 그래서 나는 그 영광이도 이름을 그냥 지은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그쵸. 맨날 그랬잖아. 여러분 영웅 씨와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얘기를 해. 아, 저 이름조차도 영광의 뜻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있었구나. 그래서 계획된 거였어.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임영광 같다고 자기가 여러분과 함께해서 임영웅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콘서트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 노래가 서울 콘서트 때랑 바뀌었잖아요. 네, 노래 바뀌었죠. 근데 그게 조용필 씨의 큐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어디 그 오디션이나 이런 거 할 때 출연자들이 제발 조용필 씨의 노래를 안 불러주길 바래요. 왜요? 왜냐면 그 감성을 뛰어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노래도 어려워요. 노래도 어렵고 그리고 그건 잘 부른다고 될 노래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조용필 씨 특유의 그런 감성이 맞아. 있는데 나는 처음에 있잖아 우리 이사님이 나한테 저 노래 누가 불렀던 거죠? 라고 이제 큐 굉장히 유명한 노래고 조용필 씨가 불렀다는 거 안 돼. 순간적으로 아, 누가 불렀더라? 라고 잠깐 착각을 한 거야. 임영웅 씨 노래 그만큼 임영웅 씨 노래 같아. 임영웅 씨 노래 같아. 뭐든지 다 자기처럼 소화해. 자기 것처럼. 조용필 씨 노래를 자기 노래처럼 소화하는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에 없어요. 없는데 와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가 그걸 해내드려. 아 영광까지. 영광이가 두 명이네 두 명. 아 영광이 두 명 있어. 두 명 있어요. 임영웅과 임영광이 그걸 해내드려. 영광.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도 이게 굉장히 재밌는 구성인데 재밌는 구성인데도 감탄하셨군요. 이야 저거 조용필의 큐를 내가 누가 불렀는지 잠시 까먹을 정도로 저렇게 불렀단 말이야. 그 노래 정말 좋았어요. 그 큐를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맞아. 들어봤는데 물론 조용필 버전도 좋지만 이거는 임영웅의 새로운 또 커버곡 명곡 탄생이었어요. 그거 뭐 착장도 얘기해야 되죠. 우리 지금 임영웅 씨 노래에 대해서는 얘기도 못했어요. 얘기도 못했어요. 얘기는 아우 정말. 그리고 미담들은 다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획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아티스트 그 본인에 대해서는 우리 얘기를 못했고 그렇죠. 아까 그 춤 얘기도 너무 하고 싶었어요. 팬이어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콘서트 중에서 임영웅 씨 콘서트처럼 이렇게 공을 많이 드리고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놀면서는 절대 못하는 콘서트라고. 그건 말이 안 돼. 네. 저기 그 하나 무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올콘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이번에 진짜 제가 정말 200%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난타도 전용 공연장이 있잖아요. 임영웅 씨 공연도 차라리 그냥 전용 공연장을 하나 짓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정말 전용 공연장이 안 되면요. 그 음악 박물관이 있어요. 네. 거기 가면 이제 홀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옛날에는 그거를 뭐라 그랬나요?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그냥 틀어줘요. 틀어주는데 음향시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거기 몰입해서 들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콘서트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공연을 이렇게 틀어주면서 볼 수만 있도록이라도 그러면서 음향을 최대한 그 감성을 살릴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전용관이 맨날 공연은 못하더라도 그렇게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번에 저도 마콘 리뷰 보면서 워낙에 말씀도 생생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내가 저 현장에 저 현장에 있었어야 되는데 막 이 생각이 너무 진짜 제 뇌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게 제가 그날 이렇게 메모를 잊어버릴까 막 메모를 했더니 옆에 계신 분께서 그렇게 하면 뭐가 보여요? 제 글씨니까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생각이 많이 나기도 했고 진짜 사실 전문가로 봤을 때 디테일 하나하나가 이제 자꾸 보이니까 너무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어가지고 저희 제작진 리뷰는 한 번 더 마련을 두 분 괜찮으세요? 좀 더 이제 다시 제가
한번 꼼꼼히 한번 다시 이렇게 기억을 네. 더듬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로 한번 더듬어서 또 이렇게 조금 저희들이 또 제작진 리뷰를 한번 더 정리를 해서 임영웅 씨 공연이 왜 좋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수천 가지 수백 가지 얘기했겠지만 저희 또 저희 입장에서 한번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 리뷰를 많이 아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참 멋진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참 저희야말로 임영웅입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저희는 이 영상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